라지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내는 오늘 좀 살아났어요. 근데 꾸준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미국장은 어제 방송에서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좀 밀렸습니다. 아주 끝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송이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매칭 시켜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편차가 좀 있고, 그래도 멤버십 분들한테는 본장 시작 전이죠. 한 9시나 10시, 그때쯤에 제가 이렇게 알림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요게 좀잘 맞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산타랠리를 가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산타랠리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국내도 외국인 매수가 다시 주춤해졌고요. 당연히 미국장에도 영향을 미치기가 좋은 영향이 아니죠. 돈이 좀 풀리려다가 스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산타랠리가 왜 일어나냐? 따지고 보면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수익 실현의 시기인 거예요, 산타랠리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올려야 수익을 내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 연봉 잘 받기 위한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때 개인들이 막 열심히 산다. 그러면 금융기관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은 산타랠리시에 무리하게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 미리 매수해 놓은 그 물량들이 올라서 수익 실현하시는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남았는데 조금 오른다고 무리하게 따라가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애석하게 프리장에서 우선 90분 봉상 상승 추세선을 깼다고 제가 어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깨고 시작했습니다. 검은소선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러면 50%는 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것 같았으면 그냥 여기서 시작하면 더 좋은 거겠죠. 예, 대부분 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개파락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개파락은 메꿔지긴 하는데 바로 메꿔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제가 여기 이제 본장에 돌아가서 돌파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여기 C라인, 센터 라인을 못 뚫고 결국 20일 이평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내려갔죠, 쭉.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밀리면 예, 또 밀릴 수 있어요. 한번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조심하시고, 우선은 21.3 정도, 예, 프리장에서 여기를 좀 회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더 밀리더라도 이게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한번 밀렸기 때문에 밀릴 때 밀리거든요. 저희 멤버십 어느 분께서 이제 예, TQ는 수익 줄때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듯이 맞아요. 우리가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481, 241 이평선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아 주기를 바래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301 2평 갑니다. 그 다음에 M밴드, S밴드 하단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셔서, 저는 요 가격에 이렇게 걸어놓을 생각이에요. 20.5 정도, 그 다음에 19.6 정도, 그 다음에 18.5에 그냥 LOC 쭉 걸고, 이렇게 하면 뭐 오늘 안에 다 사지진 않겠죠. 근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종종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바랍니다, 이걸.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이런 가격대에 미리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계획이 필요하듯이 매매에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일봉상 지금 어쨌든 예, 추세선이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이 안쪽에 있으니까 지금 검노선, 예, 여기서 20.5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최악은 아닙니다. 이렇게 3 바닥 형성되고 있으니까 여기만 완성되면 이제 상승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의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하고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흐름 자체가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자, 10분봉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결국은 네,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쭉 밀리냐? 안 그렇다는 거죠. 다시 상승을 위해서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죠. 조금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못 뚫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뚫었어요. 한번 뚫고 올라갔는데 이게 몸통으로 돼야 돼요. 몸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통, 이게 음봉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몸통이죠. 몸통 양봉이 딱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꾸 꼬리가 생기죠. 이러면 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생겨도 이 위에서 생겨야지. C라인을 뚫고 올라가야지 이게 못 뚫고서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다가 또 밀리죠. 여기서도 가다가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밀리는 게 아니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요 라인들 제가 다시 정리해서 공유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 생각보다 TQ 매수하실 때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이 밴드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게 10분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TQ 10분봉이 이렇게 움직일 때 결국은 요 하단부 있죠. 이 동그라미 친 하단부가 뭐냐면 이 녹색의 M밴드,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선 보이죠? 분홍색 선이라고 할게요. 분홍색에 이제 매수밴드가 있어요. 여기가 교차되면서 요 아래 가격에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 어디에요? 예, 이 위쪽에서 S밴드와 또 M밴드 상단이죠. 여기 같이 겹치면 이때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 팔아버리고 다 판다? 뭐다 팔아도 됩니다. 사실은. 원래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용은 아니잖아요. 예, 스윙용인데 장기 투자를 해도 되죠. 예, 충분히 내가 충분한 기간, 오래 기간 가져갈 거다. 예, 적립해 가겠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시기에는 조심을 하자.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주는 거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매도했다고 칠게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죠. 하락해서 또 어떻게 되냐? 예, 여기 보시면 예, 녹색의 M밴드, 그 다음에 분홍색의 매수밴드 하단에 위치하는 때가 와요. 이때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드리는 SV 시그널, 여기 형광색 보이시죠? 형광 녹색. 형광녹색과 짙은 파랑색 요게 이렇게 겹쳐서 올라오거든요. 요런 구간에만 사시면 됩니다. 다른 때는 산다 안 산다 이런 때안 산다. 예, 굳이 뭐 LOC 매매도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요런 때만 사시면 돼요. 여기도 반등해서 어디예요? 여기 겹칠 때 매도. 그럼 또 떨어져서 여기서 똑같이 매수. 그럼 이 밑에 뭐 있습니까? 똑같이 여기 형광녹색 보이시죠? 네, 여기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쭉 지나가면 여기 보면 형광녹색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또 생겨요. 또 생기고 여기 짙은 색에 파란색 이 하늘색이 생기면서 그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딱 요때다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시그널이 겹치는 구간. 그럼 여기 어떻게 됐어요? 녹색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예, 분홍색 이 밴드가 넘어가면서 가격이 여기 밑을 깨줬잖아요. 예, 그럼 요 밑을 딱 보고 아, 요때 사면 되겠네. 요때 또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디 매도? 여기서 매도하는 거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살 겁니다. 예, 이유는 거의 다 왔잖아요. 예, 주가가 여기 분홍색에 매수밴드하고 M밴드 아직 안 갔죠? 그럼 좀더 기다리는 거죠. 조금 더. 예, 그러면 한 이때쯤. 예, 20에서 20일 사이. 전 요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LOC로 좀 걸어두기 때문에 뭐 다섯 개, 여섯 개는 사지는데, 예, 요 가격대 오면 조금 더 물량을 늘릴 겁니다. 이 밑에도 역시나 형광색 녹색 보이시죠?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방금 10분봉 같은 경우에서, 아, 요 선이에요, 요새. 예, 요런 녹색 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선. 아직 안 갔잖아요. 예, 더 내려가서 여기랑 겹쳐서 되는 부분. 요런 때서 매수를 한다. 근데 이제 10분봉에서 보면 여기도 여기 형광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저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LOC 매매 가격대를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저거 복잡한 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TQQQ, JPI, SCHP, 그다음에 SOXLTCL, SQQQ까지 예, 요 하단 가격대 있으시니까 요건 계산된 가격대예요. 예, 주로 요 구간에서 이제 요 정도 편차, 예, 0.1
6이나 뭐 0.5, 그때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은 0.6 쓰고 있습니다. TQ 같은 경우는. 예, 요런 때 많이, 예, 반등 일어나고 지지 저항이 일어나니까 요 가격대로 활용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구독자 영상에서 제가 그 리노공업 말씀드렸어요. 이거 TSMC 비메모리 반도체죠. 대장주인데, 워렌 버핏, 우리의 대선배님도 투자를 하셨죠. 근데 국내 리노공업은 삼성전자 반도체에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예, 거기 비메모리 반도체, 예, 소켓 같은 그런 쪽을 합니다. 근데 TSMC랑도 예, 많이 해요. 삼성전자 위주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고 매출이 TSMC라던가 뭐 미국 쪽에도 다양하게 가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진짜 괜찮아진다 하면 리노공업은 좀 독특한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출처가 굉장히 잘 포트폴리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수입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매출 이익도 좋고 영업이익도 진짜 좋은데 이런에도 주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특히 국내 주식은 동일하고요. 그럼 미국 주식은 안 그러냐? 아, 요번에 빠질 때또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좋은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리노공업을 이때 다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2021년 11월. 자, 요 구간에서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네, 고점이에요. 21만 6,700원을 올라갔다가 못 뚫었어요. 예, 고점 돌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 떨어져서 2차 매도해서 전부 다 그냥 전량을 없앴어요. 물론 장기 보유를 하겠다 그러면 좀 남겨둬야 되는데, 전 이거 장기 보유를 할 건데, 어차피 내려왔을 때 다시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오겠다. 이러고 위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전또 삽니다. 더 올라가면. 그런데 어쨌든 요 구간에서는 전부 다 털어냈어요. 털었다기보단 6절 수익을 많이 내고 이때 산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여기 검로선 깨고 내려오죠. C라인 깨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21만 원부터 11만 8천 원까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 좋은 회사가 반토막이 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아까 매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요게 분홍색 라인과 그럼 요 구간이죠. 네, 예, 그리고 예, M밴드의 이 녹색 라인. 예, 요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걸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참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고 여기 빨간색에 닿았죠? 그러면 요기 때쯤 사주면 아까 말씀드린 SV 시그널, 예, 형광녹색 요 구간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수하시는 건.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사서 지금 또 수익이 20%가 넘었어요. 단기간에. 예, 한달반 정도에 27%? 예, 이렇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매물대 걸렸죠? 이거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일부 할 거고, 예, 그러면 어디까지 밀리겠습니까? 여기. 예, 15만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이때 또 사야죠. 이때 따서 사면 또 올라갈 때 수익 나고 물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거래대금 요새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밀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주식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장기 투자 잘해서 큰 부자 되시면 더 좋고요. 주식도 잘하면 여러분들이 이 험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밴드 멤버십 분들께 오늘은 비츠로 테크와 3천당 제약을 좀 관찰해 보세요. 그 유튜브 알림으로는 올려드리면 아무래도 바로바로 보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밴드로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가끔 잘 맞습니다. 주로 근데 크게 손실은 안 보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냥 관찰하라고 안내 드리는 거고, 오늘 3천단 제약은 요게 이제 10시 한 50분쯤 드렸는데, 요게 한 요때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락했다가 시초가. 제가 시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나에? 그래서 요때쯤 이렇게 드렸는데, 또
다행히 이게 또 상한가를 갔어요. 29.88. 근데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오늘 좀 일이 바빠갖고 회사 일하느라고 매매를 못했는데 뭐 이런 거 그래도 들여서 수익 보시는 분들 계시면 괜찮겠고 비츠로테크도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한 6%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걸 무조건 상승한다. 오늘 상승, 내일 상승 이런 게 아니라요. 스윙으로 보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오를 주식 볼줄 아는 게 능력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그런 부분에서 더 오랫동안 해왔고, 연습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은 거지,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이 쉽진 않아요. 참 쉽지 않고 복잡은 한데, 또몇 가지 핵심적인 걸 아시면, 이것보다 돈 쉽게 버는 방법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 안 하시면 충분히 돈 벌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영상에서도 그린케미칼이죠. 네. 올라가 있는데, 그때만 사셨어도요, 수익 꽤 많이 났습니다. 그때 한 11,000원대였으니까, 벌써 한 20%대 났거든요. 오늘만 11.6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요새 좀 바빠서 매매를 덜 하고 있어갖고, 이때 산거 그대로 갖고 있었더니, 여기 샀죠. 그다음에 일부 매도하고 갖고 있어서 20% 넘게 났고요. 뭐 그래봐야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더 방법을 찾는데 그리고 나한테 맞아야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방법 찾으셔야 돼요. 뭐 단타가 답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단타는 시간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스윙 하시라는 거예요. 스윙. 요런 때 사셔갖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검로선 돌파할 때 사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돌파했죠. 뭐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그냥 한번 사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 달, 두달 정도 딱 기다리면 얼마 정도 된 겁니까? 한 85%, 80%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떨어지는 애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큰 수익이 안날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사시면 되고, 포스캠텍도 마찬가지예요.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하다가 제가 딱 여기서 샀어요. 검로선 돌파할 때딱 사갖고, 보유하고, 이 재매수하는 건 어차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 채워주는 거지, 이걸로 뭐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보다 잘하는 건 이런 거겠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S밴드, 요 갈색 라인이죠. 갈색 라인에서 매도를 했는데 또 올랐죠. 그러면 대부분 이거 못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산다니까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사서 다시 고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를 해버렸죠. 요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잘한다는 걸 좋아하진 않고요.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더 점수를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대단한 거 사실은 없어요. 추세들을 잘 보시고, 요런 돌파 시점에서 매수하셔서, 요렇게 매도하실 수 있으면, 주식에서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떨어지는 걸더큰 돈을 벌겠다, 원금 가겠다, 막 이렇게 열심히 물타면, 이 손실을 감당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올라가는 거에서는 의외로 손실 안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샀죠? 만약 여기도 계속 샀다고 칠게요. 이거 손실인가요? 손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계속 여기서 안 사시고요. 대부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만 사는 거죠. 고점에서 다 올라간 거 보고 사니까 늦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셨더라도 어떻게? 여기선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밀렸을 때 여기서 사시라고.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식은.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그래도 TQ가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좋은 마음으로 기원하시자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